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8월 6일 토요일부터 8월 10일 수요일까지의 오시리스 시험 무결점 드랍 및 암상인 주류의 위치와 판매 품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오시리스 시험은 끝없는 계곡에서 진행되며 무결점 완료 시 소환자 자동 수정 숙련자 버전을 드랍합니다. 이번 주 암상인의 위치는 EDG의 구불구불한 만에 있습니다.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고 따라오세요. 암상인의 경위 장비의 경우에는 무기는 한번 구매한 것은 다시 구매할 필요가 없고 방어구는 능력치가 마음에 든다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판매 품목은 트랙터 대포입니다. 강력한 충격파를 방출하여 적을 밀어내고 적의 능력을 차단한 후 피해 증가 디버프를 겁니다. 피해를 준 후 일시적으로 속도와 조작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디버프 용도로 많이 사용됐으나 현재는 다른 디버프 무기나 능력에 밀려 많이 사용되지 않는 무기입니다. 현재는 타이탄들이 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운의 바지입니다. 물리나 하위 직업과 같은 속성의 핸드캐논을 완전 장전한 상태에서 준비하면 일정 시간 핸드캐논의 연속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핸드캐논 준비 시간 단축과 이후 정확도가 증가, 효과가 있는 동안 공중 효율도 증가합니다. 핸드캐논 사용할 때 무척 유용한 방어구로 PVE에서는 데미지 증가 효과로 꽤 쏠쏠하게 사용 가능하고 PVP에서는 준비 시간과 정확도 증가로 꽤 쓰이는 편입니다. 이번 주 행운의 바지 능력치는 기동성, 위지, 지능의 합이 50으로 좋습니다. 다음은 평화 유지군입니다. 보관된 기관단총을 재장전하며 기관단총 사용 시 조작 능력과 이동 속도가 향상됩니다. 기관단총의 공중 효율 또한 증가합니다. PVE에서는 사용할 일이 별로 없으며 PVP에서 기관단총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써볼 만한 물건입니다. 이번 주 평화 유지군 능력치는 회복력, 위지, 지능의 합이 46으로 좋습니다. 다음은 영겁의 영혼입니다. 영겁교단 개조부품을 달 수 있는 특이한 종류의 방어구입니다. 특히 전용 개조부품인 통찰의 종파는 중화기 탄약 생성 때문에 고난이도 PVE에서 엄청 많이 사용됩니다. 이번 주 영겁의 영혼 능력치는 좋지 않습니다. 암상인의 무기 판매 품목입니다. 영혼은 갈가먹는 허기는 야전 준비가 써먹기 힘들지만 충분히 괜찮은 편입니다. 항상 이야기했듯이 생존자의 비문은 PVP 무기이기 때문에 초기화 숫자에 따라 붙는 특성이 다르고 뽑을 때마다 해당 특성의 롤이 몇 가지 정해져 있으니 확실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망자의 이야기는 치명적 무기를 달고 왔으며 나름 쓸만한 구성입니다. 나머지는 영상을 마저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방어구 판매 품목입니다. 워록은 머리 방어구가 생존력, 회복력, 위지 합이 50으로 좋습니다. 타이탄은 가슴 방어구가 회복력, 위지, 지능의 합이 44로 초보용입니다. 머리 방어구가 회복력, 위지, 지능의 합이 43으로 초보용입니다. 헌터는 다리 방어구가 기동성, 회복력, 지능의 합이 42로 초보용입니다. 이것을 끝으로 이번 주 오시리스 시험 무결점 드랍 및 암상인의 위치와 품목들을 확인해 보았으며 장비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